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작업만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서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모전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굵직하고 지원이 좋은 공모전은 꼬박꼬박 챙겨내고 있는데요. 뭐 당연한 거겠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기회라도 살리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냈던 공모전의 결과 발표가 두 번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둘 다 떨어질까봐 조금 걱정도 되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 저는 공모전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안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공모전을 거르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류 쓰는 시간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없거나 거리가 먼 곳은 가급적이면 제외합니다. 저의 개인 일정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편입니다. 작가에게 좋은 작품이 많이 있다면 좋은 곳에서 전시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좋은 작품은 작업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작가는 최대한 작업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작업실 4편인데요. 저는 이때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고향에 내려와 집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시기에 저를 구원해 주었던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생활을 하던 회사 생활을 하던 살아가다 보면 집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긴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기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왔던 터라 집에서 부모님과 붙어있던 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역마살이라고 하나요? 저는 이곳저곳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네요. 여하튼 저는 서울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당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 작업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작품을 팔아본 적도 없었고 예정된 전시도 없었죠. 아르바이트나 일을 안 하면서 온전히 미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심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초조했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작업을 조금씩 하면서 오후에는 뒷산에 가서 보내곤 했습니다. 산에서 한낮을 보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삶이 또래들의 삶보다는 형편없게 느껴졌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되는 긴 시간을 그렇게 오후에 산에서 보냈습니다. 슬럼프가 굉장히 긴 편이었죠. 그래도 단순히 산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고 책을 한 권씩 들고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이 책의 도입부를 읽게 되면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수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이 책을 집에서 읽기보다는 산에서 조용히 홀로 읽기로만 했었죠. 니체의 말들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저는 그 길었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목했던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겠죠. 먼저 초인 사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대다수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나귀라 일컬어지는 평민들이 초인이 되기 위해선 자기 초극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니체는 정신 변화의 3단계를 강조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비유로 알려진 세 가지 변화는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삶의 짐을 어깨에 맨 낙타의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낙타는 복종의 뜻을 함유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단계인 초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자로 변해야 합니다. 사자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자의 힘과 용맹함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자는 자신을 낙타로 지내게 했던 모든 요소를 바꾸기 위해 다방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제도나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이거나 대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울챙이가 늪에서만 지내면 영원히 개구리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은 각자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사자의 과정을 거치면 정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로 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달리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어린아이에겐 대부분의 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에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 변화의 과정에서 사자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죠. 미술이란 테두리 안에서도 불합리함과 싸우고 목표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권력으로의 의지입니다. 이 사상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인간은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생존을 위해 산다는 쇼펜하우어를 강하게 부정하는데요. 비단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찰스 다윈까지 부정하는 셈입니다. 생존과 권력은 비교의 범주는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우리가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다 권력으로의 의지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공부로 채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으로의 의지가 큰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족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포함될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몇몇은 그들이 하는 봉사활동이나 자신의 재물을 기부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받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인식하겠지만 그동안 자신이 얼마를 기부했고 자기가 누구보다 기부와 봉사를 많이 했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즉, 착한 일에도 권력으로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으로의 의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초인이 되어 권력을 가지고 명령 내리라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상을 잘못 적용하면 히틀러나 소설, 주아벌의 로자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가야말로 권력으로의 의지에 충실한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쉽게 전시할 수 없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하기를 갈망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흔이 넘어서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사상으로는 신은 죽었다입니다. 니체는 집착에 가깝게 기독교와 종교를 비판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은 죽었다고 권위 있는 학자가 대중 앞에서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겠죠. 니체는 19세기에 대담하게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예수와 하나님이란 신은 인간의 아버지들보다도 자신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그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을 조롱합니다. 또한 신이 죽은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향한 동정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니체는 야경꾼이란 이름으로 목사와 광신도들을 비판합니다. 그 외에도 영원회귀 사상도 있고 동물에 대한 비유도 많지만 초인 사상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 이유는 제가 낙타를 자각한 시점에서 니체를 읽었고 사자로 변모하고자 갈망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후에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니체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보시고요. 저는 니체의 문장 중에서 강렬했었던 몇 문장을 더 읽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서 가르치겠노라. 인간은 초국되어야 할 존재다. 그대들은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얼 했는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자는 자신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창출해 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위대한 조류를 거슬러 썰물이기를 원하며 인간을 뛰어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인간이 보기에 원숭이는 어떤 존재인가? 웃음거리이며 보기 흉한 수치의 표적이다. 그런데 초인에게는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웃음거리이며 보기 흉한 수치의 표적이다.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이 이르는 길을 걸어왔지만 그대들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벌레로 가득 차 있다. 그대들은 일찍이 원숭이였으며 지금도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 더 한층 원숭이인 것이다. 그대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식물과 유령의 혼혈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실로 인간은 오염된 강물이다. 오염된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바다가 되어야 한다.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이며 그 속에 커다란 경멸마저도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대의 육체보다도 그대의 영혼이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나무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 나무를 괴롭히고 마음먹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굽힐 수 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심하게 구부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는 더위를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 누워 두 팔을 얼굴에 올려놓은 채 자고 있었다. 그때 독사 한 마리가 기어와서 그의 목을 물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아픔에 못 이겨 비명을 질렀다. 그는 얼굴에서 팔을 내리고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뱀은 자라투스트라의 눈을 알아보고는 어색한 듯이 몸을 돌려 달아나려고 했다. 달아나지 마라!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너는 나를 적당한 시각에 깨워주었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당신의 갈 길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독사가 슬픈 듯이 말했다. 나의 독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테니까요. 그러자 자라투스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찍이 용이 뱀의 독에 죽은 적이 있느냐? 너의 독을 다시 가져가라. 너의 독은 내게 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자 독사는 다시 그의 목을 감고 상처를 핥았다. 언제까지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승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의 월계관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언젠가 그대들의 존경의 대상이 몰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려는가? 몰락하는 존경의 대상에 깔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비웃음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그대는 복종하는 법을 잊은 사람이다. 그대는 이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대는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것은 위대한 것을 명령하는 자이다. 위대한 것을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위대한 것을 명령하는 일이다. 그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대의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점이다. 그대는 위대함을 향해 그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까지 최후의 위험이었던 것이 이제 그대에게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대는 위대함을 향해 그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대의 등 뒤에는 이미 아무런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의 모든 용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대는 위대함을 향해 그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는 그대의 뒤를 몰래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대의 발 자체가 그대 뒤쪽의 길을 지우면서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걸어간 길 위에는 불가능이라는 문자가 걸려있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사용할 사다리가 정말 없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머리를 딛고 기어오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 오를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의 머리를 딛고 그대 자신의 심장을 넘어서 오르라. 이제 그대의 가장 온유한 부분이 가장 가혹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 짜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모든 사물의 밑바닥과 배경을 보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대 자신을 초월하여 올라가야 한다. 위로, 더욱 위로. 그리하여 그대의 별까지도 내려다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나아가서는 나의 별들까지도 내려다보는 것. 그것만을 나는 나의 정상이라고 부르며 그것만이 나의 최후의 정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산을 올라가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혹한 자문으로 자기 마음을 위로했다. 그의 마음은 일찍이 없었던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바다가 그의 눈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 산상에서의 밤은 싸늘하고 맑고 별들도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짜라투스트라의 원숭이 모방자에게 이제 그만 닥쳐라! 짜라투스트라가 외쳤다. 그대의 말과 그대의 태도는 아까부터 나에게 구역질이 나게 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 자신이 개구리와 두꺼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늪 속에서 살았는가? 그대가 이처럼 지독한 욕설을 배운 걸 보니 그대의 혈관 속에 썩어서 거품을 일으키며 끓어오르는 늪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왜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대지를 경작하지 않는가? 바다에는 푸른 섬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대의 조롱을 경멸한다. 그대는 내게 경고하면서 왜 그대 스스로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가?